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객체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살펴보죠. 자, 저는 project.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항상 정보 시스템에서 핵심은 그 정보를 만드는 것, 읽는 것, 그게 가장 본질적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거 할 줄 알면 우리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수정하고 삭제하고까지 하는 것이 정보기술에서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객체를 만드는 법, 객체를 읽는 법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익숙할 만한 데이터 타입인 배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멤버를 목록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배열을 쓸 수도 있고 객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둘이 특성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적당한 건지를 알게 돼요. 자, 일단 해볼게요. 멤버 array는 배열은 대괄호로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egoing graffiti 에 그리고 리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지금 배열을 만든 것이고 그 배열을 만들면서 그 배열의 기본적인 원소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값 중에 이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member array 그리고 두 번째가 2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배열에서는 자릿수를 0번째, 1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2라고 하면 누가 돼요? 여기 있는 리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리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떤 코드의 결과인지를 저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콘솔 로그에서 첫 번째 자리에는 이렇게 코드를 문자로 적을 거예요. 그럼 콘솔 로그는 인자로 전달이 된 값들을 화면에 다 출력해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록을 만들다 보면은 그냥 목록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배열을 쓰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좀 어떤 데이터인지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하는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egoing은 매니저고 graffiti는 개발자고 리체는 디자이너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배열을 쓰게 됩니다. 자, 해 볼게요. member object는 중괄호로 시작하고 이렇게 엔터 쳐서 가독성을 높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다가 egoing이라고 하는 원자의 값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가 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니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문자로 해도 되고 문자 말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graffiti에는 developer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리체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가져올 때는 콘솔 로그 멤버 오브젝트 해서 디자이너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보면 알면 좋은 거는 자, 배열에서는 그 배열에 있는 값에 접근할 때 중괄호를 썼거든요. 근데 객체에서는 점을 씁니다. 자, 그런데 객체에서도 이 대괄호로 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이렇게 코드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객체는 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마치 배열처럼 대괄호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배열은 예, 대괄호를 통해서 점을 통해서는 접근은 못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장점과 단점이 조금씩 있어서 여러분들이 맥락에 따라 쓰면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은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값을 만들고 그 값을 읽는 방법을 했어요. 정보 기술의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션, 읽기, 쓰기라는 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우리 조금만 더해서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것까지 하고 끝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리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오타가 있네요. LEEZCH인데 제가 데이터를 잘못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걸 수정할 수 있을까요? Object.designer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 객체에 저장된 원소의 값을 여러분이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리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삭제를 하고 싶다. 여기 있는 원소를 그러면 delete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멤버 오브젝트의 매니저가 이고잉인데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됐다. 그럼 앞에다가 delete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console.log를 통해서 매니저 오브젝트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after delete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객체의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첫 번째, 객체는 뭐다? 이름이 있는 정보를 정리정돈할 때 쓰는 도구다. 자, 두 번째, 객체에 있는 값을 읽을 땐 어떻게 한다? 점이나 대괄호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값을 지울 때는 delete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객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축하드려요.